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딱 좋아! 바로 네스트 허브라는 제품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이고 가격은 $99.99. 스피커 일체형 제품이라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높이 12cm, 가로 폭은 17cm, 깊이는 최대 7cm 정도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10인치 크기의 네스트 허브 맥스보다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7인치로 작아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비교적 넓지 않은 원룸에서도 가볍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면 화면의 베젤은 모두 하얀색으로 동일하고 후면부와 스피커 부분의 색깔이 네 가지의 색으로 다르게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역시 남자에겐 딱 제격인 핑크색을 구매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후면부와 스피커 부분 그리고 바닥 부분이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계열의 핑크색으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스피커 부분은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네스트, 그러니까 새 둥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존 구글 네스트 홈 미니나 구글에서 만든 네스트 제품과 동일하게 하얀색 유선형의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색깔도 리뷰를 찾아보니까 색깔은 참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어색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전면에는 깔끔하게 디스플레이만 자리 잡고 있고 후면에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내장된 마이크를 무음으로 변경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제품으로 과연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디지털 시계라든지 구글 포토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들을 전시하는 포토 프레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을 재생해 볼 수 있고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구글 홈 앱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이나 노트북의 크롬 웹 브라우저 화면을 미러링하거나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는 크롬캐스트의 캐스팅 기능을 지원하는 동영상 앱, 예를 들어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나 티빙, 왓챠, 아프리카 TV 등등을 전송해서 태블릿 대용으로 간단하게 즐겨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구글 홈 앱에서 베이스와 트레블을 조정해 볼 수도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음색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내장된 3개의 원거리 마이크로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 내일의 날씨나 다양한 정보의 검색도 가능하고 내일 동서문로 13가게리 최고 기온은 24도, 최저 기온은 13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구글 홈에 연동된 IoT 제품들을 작동시키거나 조종하는 스마트 제품들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꼭 음성 명령이 아니더라도 화면 터치로도 이 모든 게 가능하고요. 구글 홈 앱에서 네스트 허브와 관련한 설정을 변경해 볼 수도 있고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도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딱 좋아! 이번 2세대에 있어서 1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리와 관련한 부분과 센서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인데요. 소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두 개였던 마이크에 마이크 하나를 더 추가해서 더 정확하게 발음 인식하고 먼 거리에서도 음성 명령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스피커의 음질을 1세대 대비 5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스트 허브 1세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네스트 허브 맥스와는 어느 정도로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딱 좋아! 1세대와 다른 두 번째 차이점, 이번 네스트 허브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4에도 사용이 되었던 모션 센스 기능을 하는 레이더 칩 솔릿 센서가 탑재된 것입니다. 전면 상단 가운데 있는 이 회색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두 가지의 모션을 인식해서 음성 명령이나 화면 터치 없이 조금 더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 재생 중에 화면을 향해 한번 가볍게 두드려주면 영상이 멈추거나 다시 재생되게 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어디서든 한번 슉 손을 휘저어주면 알람이나 타이머를 종료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픽셀 스마트폰에서는 이 제스처 기능이 배터리도 많이 소모되는 편이고 딱히 쓸 일은 없어서 모션 센스와 관련한 기능은 꺼두고 사용했는데 네스트 허브와 같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제품에는 꽤 쓸만한 기능이더라고요. 인식률도 꽤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네스트 허브 2세대는 이 모션 센스를 이용한 특이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손목에 직접 착용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밴드와 같은 제품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부족한 편이지만 화면이 얼굴을 향하게 머리맡에 두고 위치를 조정해주면 잠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기록하고 마이크를 통해 코를 군 시간을 측정함은 물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만한 빛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수면 기록은 자동으로 구글 피트니스 앱에 연동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고 작은 레이더 센서로 수면 시간까지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다만 이 수면 측정 기능은 2022년까지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이후로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침대에 혼자서 잘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잔다면 측정의 정확도는 떨어지거나 데이터 값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딱 좋아! 7인치라서 영상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크기와 해상도인데다가 시야각도 살짝 아쉬운 느낌이긴 하지만 스마트 스피커를 사면 디스플레이가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구매해보셔도 아깝지는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스트 허브 맥스와는 달리 카메라가 없어서 영상통화나 집안을 감시할 보안카메라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점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허브 맥스가 부피가 큰 편이라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번 네스트 허브 2세대는 작은 크기로 아기자기 귀여워서 새로 이사한 여사친이나 남사친에게 집들이 선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선물하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구글의 스마트 스피커 네스트 허브 2세대를 리뷰해봤고요. 네스트 허브와 같이 스마트한 제품 리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